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목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 새 설교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기독교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얼마 동안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2015년 우리 회계연도 표어가 진정한 기독교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러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독교로 돌아가자. 네, 제가 이 주제를 잡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물론 그 뒤에는 사단 마귀 존재가 모든 것을 역사하고 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날 교회와 또 기독교를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를 다 섞어가지고서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연합과 사랑과 뭐 이런 것이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서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내면서 종교 혼합주의가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성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전을 보니까 이 혼합주의라는 것이 syncretism, 그 혼합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다르거나 종교 또는 철학의 요소들을 서로 합쳐서 새로운 형태의 종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서로 다르거나 종교 또는 철학의 요소들을 서로 합쳐서 새로운 형태의 종교가 되는 것을 혼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을 앞세워서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묶지만 사실은 뭡니까? 또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집단이 바하라는 종교입니다. 바하이즘이라는 그런 종교인데 이것은 바하 템플에 가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의 상징들, 뭐 성경책, 뭐 불상,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 놓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다. 그러면서 사실은 또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이 상당히 성행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뭐 세상에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들이 이런 데 흔들려가지고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집단이 바로 WCC라는 그런 집단인데요. 이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es, World Council of Church라 그래가지고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연합해서 우리 하나가 되자. 사실 시작은 이 WCC의 시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여러 교파들이 있으니까 이 교파들의 그 담을 허물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는 좋은 의미에서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기독교 안에 모든 교파를 하나로 묶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되자. 그래가지고서 저들 가운데는 Interfaith Movement라는 이제 범종교 믿음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20세기에 와서 어느 정도로 변질이 됐냐면 제 3차 총회가 1961년 뉴델리 인도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저들이 채택한 내용이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른 종교 안에도 그리스도가 관념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 안에도 그리스도가 관념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저도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돼서 어떤 신을 믿든지 상관없이 마지막 날에 다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영어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정관사가 붙어요. I am the way라는 거예요. 많은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이 아니라 많은 진리 가운데 또 하나의 진리가 아니고 많은 생명 가운데 또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I am the way. 예수의 길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진리를 무시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어느 종교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엉뚱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제가 진정한 기독교로 돌아가자 이 표를 걸었냐면요. 교회의 타협과 타락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뭡니까? 타락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타협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유럽의 교회들 타락하는 가운데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미국의 교회들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락하는 모습, 한국의 교회들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2014년 한국 갤럽에서 우리 한국에 사는 그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호감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1등이 불교 25%, 2등이 천주교 18%, 3등이 개신교 10%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결과는 변함이 없어요. 개신교가 꼴찌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이러질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원래 기독교가 탄생이 되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요. 상당히 세상에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 거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4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이 너무나 칭찬했어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삶이 변하거든요. 예수를 믿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막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서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진짜 괜찮다. 과거에 거짓말하던 사람들 거짓말을 안 하고 속이던 사람들 속임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칭송을 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생겨지기 전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The way people.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라 그랬거든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삶을 봤을 때 굉장히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고 선포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진짜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네.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기독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진정한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표를 걸면서 물론 우리가 기독교 전체를 우리가 다 뭐 회복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각자가 기독교를 대표하는데 내가 교회를 대표하는데 그렇죠?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될 때에 우리가 작은 어떠한 그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거룩한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새로운 시리즈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한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각자의 신앙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시리즈는요.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어떤 기독교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누구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돼요. 이거 먼저 빼야 돼요. 관심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종종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인데요. 그 가운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examine yourselves. 무엇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이 평생 이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면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한두 번은 좀 이렇게 그 염려 아니면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면에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진짜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는 아주 건전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 때를 앞두신 분들, 그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평생을 진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근데 대부분의 그분들의 질문은요, 꼭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I just want to make sure. 그죠? 내가 이 세상에 그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진짜 자신감 있게 영광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우리 시리즈를 통해서 과연 나는 진정한 기독교인인가? 나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인가? 나에게 진정한 회심이 있었는가? 자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에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울 때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영적 부흥, spiritual revival, 영적 부흥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은사 중심으로 charismatic movement라고 그러죠. 은사 중심으로 은사를 하나님께서 막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부흥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부흥이 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참 우리가 말씀을 같이 우리가 배울 때에 주여 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우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한 9월 달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올해 우리가 두 개의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러커스 주변의 다민족 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 동부 지역의 이제 두 번째 러시아권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사이즈로 그것도 한 해에 두 개의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이거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실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리즈에 굉장히 기대가 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를 회복해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진정한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uthentic conversion, 진정한 회심.
오늘 우리가 그 교회 안팎에서 중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죠. 여러 가지 의미에 사용이 됩니다. 또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다, 영접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회심이나 그 중생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일치가 되는가? 아니면 거기에 어떠한 디스크레펜스가 있어서 잘못된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신학을 보게 되면 말이죠. 누구든지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Total transformation. 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New creation. 여러분 그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무슨 뭐 조금씩 좋아진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는데 그 사람 삶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과 구세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인데 오늘 미국에 우리 소위 중생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25%가요. 25%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다 주셨고요. 주님께서는 교회의 권세를 주셔서 성찬식과 세례식을 하게 하셨고 교회에 어떠한 그 영적인 축복을 주시면서 성도들이 양육을 받고 영적으로 보호받았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가 되는 교회가 맞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자기는 중생했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를 믿었다는 거 한 가지지 삶의 변화는 없다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그냥 영접했다고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중생했고 회심을 했느냐? 물론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성경적으로 비춰봤을 때는 아 그것은 참된 회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죠. 또한 우리 가운데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알기 때문에 Because I know the truth 내가 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첫 단계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대한 내용을 내가 동의한다 그래가지고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마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고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쫓으시며 치료하실 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거룩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I know who you are. You are the Holy One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예수의 신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Because you know the Bible 내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회심은 어쩌면 잘못된 회심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무시하고 의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하는 것은 I just want to make sure 그렇죠? 아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얘기한 것 같이 믿음에 서 있는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말씀 시리즈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내가 내 신앙이 말씀에 뿌리가 있고 근거가 있고 나에게는 흔들림이 없구나. 그 확증을 받기를 바라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I just want to make sure that my faith is right with God. 내 믿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바로 서기를 원한다. 그러한 어떤 동기가 주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으로서 진정한 회심 뭐 이것보다 중요한 탑픽이 없죠.
왜 내가 뭐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논쟁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토픽들 생각하다가 아,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진정한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회심은요, conversion이라는 것은 체험적으로는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굉장히 좀 감정적인 분들은 이런 회심을 하게 되면서 진짜 눈물을 많이 흘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옆에 자복하고 무릎 꿇고 막 이런 역사. 또 아니면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막 이렇게 살던 분들은 이게 회심이 굉장히 극적인 회심이 있어요. 그런 radical 그런 conversion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디모데와 같이 어떻게 보면 저 기독교 배경에서 이렇게 자라신 분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진리를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이런 분들의 회심은 어떤 뭐 이렇게 감정적이고 극적인 회심보다는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되는 회심도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심을 얘기할 때에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게 돼 특별히 신약에서 모든 회심,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구원의 회심의 영생의 그런 어떤 교리적으로 봤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제 이날에는 베드로가 아직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안 됐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그 게네사렛, 이거는 이제 갈릴리 호숫가 다른 이름이었는데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와서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정리를 해가지고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 나타나시니까 그 뒤를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는 이런 스피커들이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내 배를 좀 사용해서 이것을 강단으로 사용해서 내가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서 이제 그 호수가 좀 떨어져가지고서 말씀을 지켜 증거하십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저 우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보자. 네. 여러분, 지금 목수가 어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 베드로가 수십 년 동안 어쩌면 고기를 잡았을 거고요. 이 장소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요. 특별히 이 장소는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 한 마리도 못 잡은 실패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자. 그때 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처음에 그러죠. 우리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건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면 내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보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생각, 내 논리, 내 경험, 나의 어떠한 과학적인 어떠한 그 결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Beyond human understanding, 인간의 모든 이해와 인간의 모든 경험과 인간의 모든 논리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냥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냥 뭐 의지하면서 나아, 그것도 뭐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saving faith,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믿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그 파운데이션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면은 여러분의 믿음은요,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누구의 간증을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누구의 간증이라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에 따라 하나님의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다.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진노하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독뱀을 풀으셔가지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뭐라 그러지? 하나님께서 장대 꼭대기에다가 노뱀을 달아서 올려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저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엉뚱합니까? 지금 독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노스로 만든 뱀의 모양을 쳐다본다 그래가지고서 어떤 치료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보게 되면 뭡니까?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고요. 바라보지 않은 사람도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받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냐고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절대로 내가 선행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집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너무 존중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뭡니까? 회심하기 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그렇게 지켰어요. 그러나 결국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나의 선행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율법적인 배경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예,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확실하게 아멘을 대답하신 분들은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나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뭐 다른 것은 다 믿지만 내가 아직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못 믿으시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심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이 믿음과 회개는요,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동료들을 불러다가 저들의 배에도 가득 채워서 그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지금 생선을 가지고 마켓에 나가가지고서 이게 상하기 전에 빨리 이거 팔아야죠. 그래야지 돈을 벌어야죠. 근데 희한하게 베드로가요, 여기서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Very interesting.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너 왜 그렇게 거짓말했어? 너 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가늠했어? 베드로의 죄를 한 번도 지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날 하신 것은 뭡니까? 베드로를 도와가지고서 기적을 행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원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느냐? 아마 제 생각에는요, 제 추측인데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지금 여기 장소에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힌 거 보면은 분명히 예수라는 분은 저 바닷속을 다 뚫어다 보시는 분이구나. 그렇다 그러면 저 깊은 바다를 뚫어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아마 이분께서 내 마음도 뚫어보실 것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Which is true.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수하는 거죠.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셔서. 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다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지금 베드로가 회개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고요. 그 믿음이 결국에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회개가 없이 중생 회심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중생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이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내용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거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니면 믿고 회개하라. 이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바울의 사역이 이런 것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 더 그렇고 이 회개라는 것이 참 이로 볼 수가 힘든 것 같아요. 참 보기가 드문 것 같아요. 제가 그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영적 부흥을 체험하고 막 이럴 때는 진짜 그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자주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제는 부흥회를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회개하지 않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제 생각에는 상대주의의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상대주의. 여러분이 아신 대로 지금 포스트 마더니즘에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상대주의, relativism입니다. 상대주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절대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죠.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절대적인 하나님도 없고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절대적인 표준도 없고 절대적인 칼라도 없고 절대적인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다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 보게 되면 다 상대적인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러한 그 철학적인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과거에는 죄라고 생각하면요 벌벌 떨었습니다 진짜. 네. 그러나 이제는 절대적인 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절대적인 표준이 없어졌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과연 죄일까? 상황에 따라 그렇게 행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조그만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진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상대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절대적인 어떤 생각과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세상의 법정이 재판장이 죄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정의는 누가 내려요?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어겨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쉽게 그냥 넘어가는 죄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가 얘기하는 하얀 거짓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떤 거는 까맣고 어떤 거는 하얀 거짓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하얀 거짓말을 하면서 뭐 이 정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거짓말을 하고 나서도 그냥 넘어가요. 우리가 생각으로 범하는 죄.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마음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참회하면서 회개하신 분들 계세요? 우리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과 행실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이것이 죄가 아닌 것 같이 생각하면서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오늘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동성연애 같은 거 죄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이제는 가늠을 하더라도요,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가늠하게 되면 이것이 죄가 아니다. 왜?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죄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가 상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게 된다.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도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속사람이 죄로 가득 차게 되고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참된 회개가 무엇일까?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참된 은혜를 받았는가?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이 다윗을 제가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죄를 범하죠. 자기 아래에서 그냥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했던 자기 신복의 아내를 취하게 되고 이제 가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이렇게 그 지적을 했을 때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그 시편 51편에 이것이 기록된 것 자체가 또 은혜라.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우리는 이런 걸 다 숨기고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고요. 다윗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왕으로 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걸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흠이 됐는데. 그런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서 물론 뭐 죄를 구체적으로 다 밝히진 않았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자기 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Great man of God. 자, 보십시다. 그 내용을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뭡니까? 죄를 인정합니다. 아신 하나님, 내 죄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요, 특별히 좀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small sin, 작은 죄를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도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자꾸 justify 하면서 자꾸 벗어날라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왕이여 죄를 범했나이다. 그 선임자 사울 왕은 안 그랬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사울의 죄를 범했을 죄를 지적했을 때, 그게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막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네, 다윗은 안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I sin against you. 하나님, 내가 죄 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뭐 요사이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왕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왕의 권세였습니다. 자기 뭐 종이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한 것 전혀 문제가 될 듯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믿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것이 세상의 법으로 봤을 때는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To you Lord God,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표준을 따라서 이게 다윗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세상 법적인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뭐 택스 시즌이 또 오게 되죠. 여러분, 절대로 속여서 세금 보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금 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참된 회심을 하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 예수를 믿어 구원받다고 하시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 그러면 빨리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요, 성경에서는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회개는요, 무슨 뭐 내가 잘못했네,
후회, regret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많은 경우에 그냥 내가 그래 내가 이게 잘못했다 인정해. I regret about this.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위로하죠. 그래도 내 양심이 아직 살아있네. 다른 사람들은 이거 잘못을 인정 안 해. 저걸 난 후회하잖아. 여러분, regret is not repentance. 후회가요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요 turn around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회개이지, 내가 그냥 잘못했다 안 됐다 내가 실수했다 그것을 인정했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참된 회개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요소입니다. 첫째는 믿음이고요. 내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서 저절로 어떤 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변화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내가 중생을 했다 그러면서 변화의 열매가 없을 때, 회개의 열매가 없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회심을 하는가? 예,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회심 가운데 항상 돌이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는데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키워드는 돌아오게 하고 Turn from their darkness to light and from the power of Satan to God. Turn! Repentance는 뭐냐면 turn이에요. 돌이키는 것이에요. 이 돌이킴이 없이는요 참된 회심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여러 군데에서 이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뭐 집단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 이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번 이제 에베소에 가서 이제 그 2년 반 동안에 있으면서 두란노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렇게 그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진짜 회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영어로 보면은 confess their evil deeds. 바울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나서 confess, 자기가 자복한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자,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러니까 마술쟁이들이 많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마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살랐는데 여기 보세요.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제가 주석을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은이라는 그 단위가요. 그 당시에 어떤 그 화폐, 그 돈의 단위였는데 하루 노동자가 나가서 하루 받는 임금이 바로 한 은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NIV에서는 드라크마스라고 했는데 원 드라크마스가 이제 그 노동자가 나가서 하루 동안 자기가 받는 레이버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오늘 뭐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렇죠? 노동자가 나가서 하루 일하면 100불을 번다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 은 5만이면 5만이면 얼마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몇만 불이에요? 예? 아, 계산 안 들어. 얼마? 500만 불이에요. 그럼 500만 불이 500만 불. 우리 이런 생각 아닙니까? 아, 목사님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마술책을 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서 500만 불을 가지고 선교지 보내면 얼마나 큰일 할 텐데. 그 생각 안 드세요? 아, 전 들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돈이에요? 500만 불. $5 million.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죄악이었기 때문에 500만 불어치 되는 이것들을 마술책들을 다 불태웠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죄를 범했으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불태워버리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내가 아무리 요한복음 3장 16절 내 100번 민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진정한 회심은 없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일어나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참된 회개가 있는 곳에는요 말씀을 통한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아주 그냥 훌륭한 그 웅변술이 좋은 목사님들이 설교해야 되면 막 뭐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죠. 그건 사실 겉으로 나타나는 부흥이요. 참된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가정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만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에베소 교회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보를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고백. 중요한 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대로 우상이 뭡니까? 꼭 무슨 뭐 우리가 불상을 앞에 놓고 가서 절해지만 거기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상이 그 방 안에 있어요. 아직도 우상이 그 사무실에 있어요. 아직도 그 우상이 내 주머니 안에 있어요. 아직도 그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 하나의 하나님을 갖다 놓고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비는 것 이거는 진정한 회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변화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진정한 회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의 그 평양 대부흥운동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그 영적 부흥운동인데요. 그것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내용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무슨 뭐 유능한 설교자가 와서 이렇게 설교를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 보게 되면 회개로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먼저는 1903년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1903년에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하시는 로버트 할디라는 선교사님께서 회개를 합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였거든요. 의사로서 이제 한국에 와서 선교하시고 오셨는데 처음에 와가지고서 굉장히 좀 교만했나 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서도 아, 더럽고 막 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들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이제 엘리트였기 때문에 아, 나는 의사 선교사인데 그러면서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먼저는 선교사들 앞에서 자기의 교만함과 이 속사람의 더러운 것들을 막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국 교회에 오셔가지고서 한국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하러 온 그 땅에서 원주민들에게 현지인들에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것이 더 의대가 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도 일어나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회개의 어떤 웨이브가 일어나게 되면서 파도가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길선주 장로님께서 한 번은 1500명이 모인 집회에서 일어나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저는 친구가 유언하며 맡긴 돈 200원 중에서 100원을 가로챘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겠죠. 친구가 유언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반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가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아줌마가 일어나서 회개를 합니다. 나는 진짜 죽일년입니다. 나는 피단을 가면서 우리 갓난아이가 있는데 그 갓난아기를 나는 버리고 나는 도망갔던 못된 엄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막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는 그 모든 죄를 고백을 하면서 도둑질한 거, 뭐 간음한 거, 미워하고 이런 것들 막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쪽에서는 막 큰 은혜도 받고 막 회개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제 제가 설교 끝나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장로님 나와가지고서 막 고백을 합니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아, 그러더니 제가 또 이제 막 회개하고 막 나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 앉으시면, 이거 어떻게 하지? 잘못하면 나도 나가야 되겠네? 에따 모르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갔대요. 그런데 뭔가
강한 손이 다시 그들을 붙들어가지고서 교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시 교회를 돌아와가지고 저들도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기록을 보게 되면 저녁 7시에 시작한 어떤 한 부흥회는 새벽 2시가 됐고 끝날지 모르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다음날 아침에 쌀가게 주인은 대박을 속여서 팔았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글을 가게 앞에 써붙이고 배상해 주었다고 얘기하고요. 고의로 빚을 떠맥은 사람은 체주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최고, 너무도 멋있는 간증은 술집 앞에 이런 간판이 붙였다고 하는데요. 금일부로 이 술집을 폐업함. 어젯밤 주인이 회개했음. 너무 멋지 않아요? 금일부로 이 술집을 폐업함. 어젯밤 주인이 회개함. 이게 변화요.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를 받아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흐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기를 잡던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가 중심이 돼서 돌이켜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신학교 가고 목사 선교사 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성공, 부귀영화, 나 중심, 내 성공, 나의 안일함, 나밖에 모르는 삶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돌이키는 그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야지 참된 회심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예배 후 우리 나눔 시간 그리고 2월 목장 모임에서 우리 목원들이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이러한 간증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진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거로 한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더욱더 나가서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가? 회개 열매가 있었는가? 내가 회개하면서 돌아선 것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나는 같은 방향으로 오늘도 계속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아마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우리 나눔 시간에 뭐 다는 못 나누겠지만 우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눌 것이 없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And that's okay. 괜찮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부터 진정한 믿음을 찾자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자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기독교가 타협하면서 변질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기독교인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도 그러한 회의와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오 하나님이여,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진정한 기독교를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는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면서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짓밟힘이 됐는데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변화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